혹시 학교에서 학생부에 올릴 교수고 빨리 가져와 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거 꼭 되도록이면 가능한 게 있다면 2학기에 말고 1학기에 올려야 돼요. 특히 3학년은 3학년 1학기 끝까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2학년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롱롱 타임 후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왕이면 2학기보다는 1학기에 올리는 것이 좋아요. 물론 2학기하면 2학기하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대학 자전속에서 맨 뒤에 그거 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영향을 끼쳤던 책 세 권을 물어.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를 각각 200자 내로 쓰시오. 그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감상이 있어요. 이것이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단순히 스펙 나열이 아닌 뭐 스토리가 있는 나의 활동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는 것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A와 B와 C를 갖춘 D가 되죠. 여러분, 이것부터 사정관절을 가려고 만들어야 돼요. 나는 성북구청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고대 원서를 했다. 고대가 성북구 맞죠? 그럼 고대가 웃기네 그러죠. 네가 뭔 성북구청장이야? 그래요. 서울시장이 될까요? 얘가 웃긴다 이랬죠? 아니요. 저는 성북구청장과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A. 국제이해력과 B. 리더십과 C. 지역 전문성을 기르는데 내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 뭘 했는데? 말씀드리죠. 국제이해력을 위해서 내가 한 활동은 유엔 모의총회 관람하기. 그 다음 영어 경시대회 참가하여 우수상 두 번, 삐리리 한 번. 그 다음 봉사활동 시 국제회의 통역 보조 일꾼 돕기 몇 시간. 아니 자기 것 중에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줄기가 있죠. 한편 나는 내 리더십을 보강하기 위해서 교내 신문사 국장은 못했지만 취재부장으로 연재 8회 취재 16회 삐리리를 하였고 그리고 길거리 농구단의 물주전자를 운행하는 총무를 했으며 뭐 이렇게 적는 거죠. 또 그 다음 지역 전문성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모태 성북이다. 엄마 성북, 아빠 성북, 나는 모태 성북. 그대들은 과연 성북동의 변화를 아는가? 나는 초등학교 성북, 중학교 성북, 고등학교 성북이다.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 지역 성북을 빼! 빼고 딴 건 없는데 봉사정신, 가락기운. 여러분, 이미 활동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학생부의 활동들을 쭉 보란 말이에요. 보고 보면 건더기가 있어요. 그 건더기를 A와 B와 C라고 하는 세 가지로 모으려는 거예요. 그럼 마이스토리의 인생 목표가 만들어지죠. 나는 A와 B와 C에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 D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스토리의 주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정환경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교육 환경 및 자신의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교 시절의 노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밝힌 다음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과 대학 졸업 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1분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모태 성북이다. 어쩌고저쩌고한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런 집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중학교 때까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내 꿈을
입학하자마자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꿈이 바로 A와 B와 C를 갖춘 D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문단을 끝내. 두 번째 문단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그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A, 국제 예력을 기를 때 나의 온 힘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내가 통역 보조로 활동하면서 만났던 6개국의 홈스테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통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문단 끝내. 한편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노력으로 리더십을 기르는데도 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국토순례 대장정 때 5번 벗겨지고 6번 굳은 살찐 부분에서 특히 친구 3명과 함께 한 아이를 위해서 배낭을 이틀씩 나누고 지고 간 경험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으면 돼. 마지막으로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C, 뭐 봉사정신을 기르는데도 인색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 보살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설거지봉사, 반찬봉사보다 말법봉사시간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이 더 많았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분의 말씀, 따옴표 땡땡찍고 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흥분하여 달려갔을 때 그분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야냐 하며 경거만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다음날 60점 시험지를 갖고 울고 있는 나에게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셨던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기억에 남고 어렵나요? 지금 ABC 다 있죠. 그리고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성북구청장이 되고 싶고 나는 문단 바꿔서 뭐 대학 때 이 대학에 와서 내가 고려대학교 뭐야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정을 알기 위해서 뭐 다시 한번 학사 편입을 하여 도시행정학과 뭐 도시조경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MBA를 믿거나 말거나 돌아와서 35세 의원 보좌관 노릇을 거친 다음 이쪽 저쪽 저쪽 저쪽을 해서 나는 성북 구청장을 50세 서울시장을 56세에 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인생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몇 점이면 어디 가요? 이건 정시모집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시모집은 그런 커트라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시모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지원할까요? 지원의 전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능과 내신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 가지로 집중하여서 준비하라.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논술은 25개 대학밖에 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신이 2등급이나 2.5등급 중심인 학생들이 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3등급쯤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5등급이 본인의 등급이라면 적성고사 쪽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특기자 전형은 특기가 있는 사람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딴 공부 못해도 외국 갔다 와서 영어 잘하면 최후의 순간까지 토익 토플 성적표를 받아오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그죠? 그 성적 갖고 특기자 전형이 되는 건 더비입니다. 수학과 유달리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것도 특기자 전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1번 학과를 바꾸지 마라. 그 다음에 학과를 바꾸는 건 논술이나 다른 원서를 낼 때 내고 내가 입학사정관 준비를 하는 건 두 대학이나 세 대학 정도로 집중하는 것이 좋다.